네, 안녕하세요. 쇼미더티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, 짠! 정말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의 보노 케이스, 기타 케이스입니다. 얘는 그린 색상이고요.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나 정말 모노의 견고함을 나타내는 이런 텍스처로 지금 쫙 도배가 되어 있고요. 이 전체적인 외피 자체가 샤크 스킨이라고 해가지고 방수 재질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얘네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는 소나기 내릴 때 기타 이거 메고 나가라 괜찮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만큼 방수에도 굉장히 자신이 있는 그런 모노 킥백입니다. 밖에 외형 자체가 너무 이 진짜 깔끔하고 뭔가 요즘 느낌의 일렉트로닉 느낌도 조금 나면서도 굉장히 디자이너블한 그런 색감이 되게 예뻐요. 우선 좀 형광색의 녹색이 눈에 확 끄는 그런 디자인이에요.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요, 운동화처럼 고무가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아래 있는 엔드핀, 기타 엔드핀 보호하기 위해서 얘는 있지만 여기는 좀 움푹 파여가지고 엔드핀이 최대한 바닥에 닿지 않도록 외부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쓴 모양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. 네. 그리고 밖에도 이제 이렇게 어깨 끈을 이렇게 딱 맬 수 있게 이동에 굉장히 피로함을 덜 해주게끔 하는 이렇게 백팩에 있는 잠금 장치가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딱 매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맬 수 있게 되겠죠? 그리고 핸드도 있고요. 그리고 이 밖에 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길이 조절감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요. 네. 길이 조절도 쉽게 하면서도 밖으로 뭔가 주렁주렁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다 마감질이 되어 있네요.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손잡이도 굉장히 두툼하게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주머니, 또 모노백 하면 또 주머니 큰 찌막한 걸로 또 인상적이잖아요. 이렇게 굉장히 넓게 그리고 좀 깊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. 안쪽에도 안쪽 내장 주머니가 하나 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. 자, 그러면은 제 악기 수납을 한번 볼게요. 자, 얘는요, 이렇게 가로로 열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세로에서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. 이 넥크레들도 요즘에 다 이런 걸로 바뀌고 있는 추세더라고요. 그래서 넥을 좀 더 안정적이게 위 아래로 꽉 물려서 잡아주는 그런 신개념 넥크레들을 적용시켜가지고 악기가 좀 더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보고 수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한번 깁스를 한번 넣어볼게요. 이렇게 네 깁슨이라 하더라도 넥크레들의 그 높이가 굉장히 두툼하게 올라와 있어서 넥이 뒤로 젖혀져 헤드가 뒤로 젖혀져 있는 경우에도 이제 안정적이게 지금 딱 물리는 거 보이시나요? 네, 딱 이렇게 물려요. 네. 되게 모노에는 진짜 긱백의 진심인, 케이스의 진심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회사 같아요. 되게 뭔가 좋네요. 그리고 밖에 이렇게 고리들도 많아가지고 뭐 외부적으로 뭔가 좀 장착을 할 때 열쇠나 이런 것들 장착할 때 되게 편하게 이런 것들도 다 제작이 되어 있네요. 쫙. 케이스 자체가 이렇게 무겁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깁슨을 넣었는데도 되게 쉽게 맬 수 있고 딱 맸을 때 되게 안정적인 느낌으로 지금 몸에 딱 감기거든요. 그리고 이게 되게 두툼하고 막 그렇게 막 거추장스러운 그런 긱백의 느낌이 아니라 되게 심플한 느낌의 그런 긱백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색감 때문인지도 몰라도 뭔가 더 신선하고 그런 좀 기분 좋은 그런 긱백의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. 자, 얘는 가격이 한 35만 9천원? 네. 방수와 그리고 안에 있는 넥크레들이나 악기 보호하는 면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팩이다 보니까 약간의 가격대가 있는데 모노 하면 또 브랜드 값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할 때 굉장히 기분 좋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모노 X 케이스코 브레트고. 자, 기타 케이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